네, 안녕하세요. 우드킴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화성 손님의 작품인데요. 경기 화성 남양읍. 철제 책장하고 슬라이딩 침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먼저 철제 책장 6단짜리 주문해 주셨고요. 사용 목재는 레드파인 18T 그리고 가로 길이 1200. 네, 1200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원판 사이즈가 1200에 2400 사이즈이기 때문에 1200으로 해야 가장 로스율이 적고 짜투리가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500으로 하게 되면 짜투리가 많이 생기고 당연히 목재가 한 판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집니다. 대부분 1200으로 네,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슬라이딩 침대도 주문을 해주셨는데, 슬라이딩 침대는 침대, 평상형 침대 밑공간에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침대를, 보조적인 침대를 한 개 더 만드는 거를 말합니다. 슬라이딩 침대. 네, 좁은 집이나 작은 방에 사용하기 매우 좋고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슬라이딩 침대. 네, 슬라이딩 침대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꼭 저희에게 그 사용할 매트리스의 두께를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밑에 1층 침대 위로, 침대 프레임 위로 매트리스가 올라가고 그 상태로 넣었다 뺐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매트리스 높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일반적인 매트리스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얇은 라텍스, 네, 이런 거를 사용하실 건지에 따라서 그 위에 침대 높이가 달라져요. 네, 아무래도 밑에 매트리스가 높으면 그만큼 밑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층의 침대가 더 높아집니다. 네, 슬라이딩 침대 만들 때 사용되는 목재는 2x6. 2x6, 38에 140. 네, 스프러스 마감재라고 하고요. 유럽산 소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목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침대, 슬라이딩 침대, 벙커 침대. 왜냐면 싸거든요. 싸고 질이 괜찮기 때문에, 네, 이 목재를 사용해서 침대를 만드시면 저렴하고 튼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형태를, 네, 대충 그려서만 주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설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직접 설계하지 마시고, 네, 저희 설계팀에게 맡기시면, 네, 구조에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하게 설계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딩 침대 만들 때 사용되는 바퀴, 1층에는 당연히 넣다 뺐다 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리는데 일자형 바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60도 회전 바퀴는 이게 좌우로도 너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네, 회전이 되지 않는 일자형 바퀴를 이용해서 슬라이딩 침대를 만들어 주시면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침대가 좋은 게 밑에 슬라이딩 침대로 사용했던 프레임을 나중에는, 아이가 좀 컸을 때는 바퀴를 제거를 하시고요. 가구 발만 부착을 해주시면 1층 침대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기둥만 부착하시면 벙커 침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판 프레임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1층 침대, 벙커 침대, 슬라이딩 침대 다 동일합니다. 네, DIY의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멋지게 제작해 주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신 화성 손님께는 재단비 할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만든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진 보내주시고요. 네, 왕초보 누구나 전동 드릴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눈팅만 하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